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형이 공연장에 와도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길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요. 형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부모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가족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은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청춘에 즐겨야지 또 언제 즐기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아, 너 나이 때 즐겨야지, 아니면은 아버지 나이 되면은 몸이 타가지고 잘 못 움직인다 라고 하시고. 아니, 아프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아프신 게 아니라 이제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즐기라고 하시고, 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말을 듣고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즐기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순간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네. 처음 당신의 모습을 기억할 순 없지만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무대구나. 그리고 우리 아미 앞이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왔어요. 우리 아빠 엄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무대를 할 때 이제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 우리 다음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무대에 있고 이 무대에서 우리 가족한테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필요 없이 진짜 화양의 나이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다들. 감사해요. 나의 렌즈 꼈는데.